좋은 아침입니다. 맥모닝. 따라따따따. 오늘은 그 한국에서 좀 부탁한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거 촬영하려고 갑니다. 에. 그래도 제가 멕시코인데 집에서 찍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이 배경이라도 멕시코 딱 좀 멋진 모습 걸쳐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좋게 생각하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 또르데 앙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딱 배경에 걸치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산으로 준 거지? 우산으로. 아, 그 구름이 꼈어. 날씨가 좋으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올 텐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늘이 마감이야. 알지? 항상 마감에 쫓겨서 하는 거. 그저께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내일 모레 하지 뭐. 그저께 날씨가 좋았거든. 그래도 요즘 좀 이상한 게, 지금 이거 봐. 옷 입은 거 봐봐. 우리 루나도 옷 입은 거 봐봐. 겨워. 아니, 지금 우긴 거는 인정이야. 맞아. 비가 와. 근데 하지만 더움도 함께 있어야 되거든. 여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추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겨울 가기 전에 가을? 가을 끝자락 같은 느낌? 요즘 그래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이게 뭐 잘 되시면은 좀 저 좀 잘 해주세요. 저 그래요. 와 자전거가 이렇게 많아. 아 퇴근하는구나. 아 지금 한국이 모닝이고요. 와 지금 아침 5시인데 아침 5시에 퇴근을 하네. 우리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 우리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눈치 봐. 여기 신호등이 없네. 얘네가 비춰주면 이거 한국이랑 비슷하네. 지금도 드림이면 되긴 할걸? 드림이기가 두려워서 그렇지. 오, 람보르기니야? 포르쉐야? 포르쉐 앞에 동그란 게 포르쉐야. 우와. 아니 얼마 전에 알고리즘에 빈부격차가 너무 큰 멕시코, 노동시간 세계 1등 멕시코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지. 한 3개인가 영상 봤어. 유명한 유튜버들이 만든 거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아. 진짜 빈부격차 크고 멕시코가 노동력은 싼데 물가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은 되게 동떨어져 있고 막 이런 게 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멕시코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좀 무서운 측면만 더 부각이 되니까. 근데 맞아 그게. 반박 불가야. 또 여기가 10%가 여기 경제의 80%를 장악했다 그랬나? 그게 상당히 크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가 봐, 그 격차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상위 뭐 20%가 이 나라 경제의 70%를 먹고 있다, 뭐 예를 들어. 근데 여기는 더 심한가 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마 포함되어 있을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여기는 그래서 빈곤도 나눠져 있잖아. 그냥 빈곤과 절대 빈곤. 절대 없는 거야? 그냥 너 노숙한다고? 그럼 빈곤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모르겠어, 아재. 근데 아까 저런 거 뭐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막 이거 도시 자전거 이거 엄청 잘 돼 있어. 솔직히 자전거 퀄리티로만 따지면은 따릉이보다 좋아. 따릉이보다 좋아. 자전거 퀄리티로만 보면은 따릉이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고 대수가 훨씬 많긴 해. 퀄리티로는 이거보다 좋아. 더 잘 나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현실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멕시코 위험하다, 가난하다 그것도 맞고 내가 살고 있는 멕시코 안전하다, 부유하다 이것도 맞고 뭐 한국이라고 안 그렇나? 근데 한국은 좀 덜 그러긴 해. 그래서 이게 이제 헬조선이 행복한 소리일 수도 있어. 내 생각은 그건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정보가 많고 행복하기 위한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 우리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삼시 세끼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고급스러운 오마카세를 먹어야 행복한 거다 같은 그런 좀 높은 기준들이 생긴 것 같아. 인터넷도 엄청 발달해서 서로 그런 거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구리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여기 멕시코 와서 이제 뭐 우범지대 좀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알지. 사람이 여행으로만 무조건 신나는 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살아봐야 이게 빡세구나 할 텐데. 그렇습니다. 머리 이거 되게 아프다 이거. 일단 폐차기 내가 여기 대가리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 자 이렇게 써봐. 그렇지 이렇게 쏙 그 느낌이 나야 되는데 난 머리를 걸치고 있었지. 따라랑. 아 여기 가운데서 찍으면 딸 것 같은데 차 안 지나다니는데? 막았다. 뭐지? 무슨 일 아닌가? 나 이것도 찍으라고 또 막아놨네. 아 뭐 또 시위하나 보다. 도로가 이렇게 많이 점령을 당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아 그래서 자전거들 타고 퇴근하는 거였구나. 아니 퇴근 시간을 막는다고? 야 이거는 획기적인데? 여기는 수시로 경찰들이 자기 맘대로 막아. 그러니까 이 참 대단한 나라야. 이게 맞죠? 우리나라 그렇게 안 좋은 나라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아쉽지만 저 앙헬탑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빡세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근처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촬영에도 이제 소리가 커서 이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하지만 저의 안전 일단은 뭐 어쨌든 뭐 시위든 축제든 사람 많으면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뭔지 알면은 그냥 우리 같이 뭐 축제면은 즐기겠는데 뭔지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저기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저기도 반대쪽에도 저 분수 저거 이쁘거든요. 저거 저거를 배경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길 자체가 좀 이쁘긴 해. 근데 이게 날씨가 안 받아주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하다. 오르락게 딸. 저는 스페인으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입죠. 부산 is ready. Let's stand with. 부산 is ready. We wave. 뭐? Let's wave together. 씨발했다. 그다음 뭐라고? 부산 월드 엑스포. 월드 엑스포. 야 영어 너무 어려워. 그럼 2030년 월드 엑스포 부산 개최를 응원하며 포무스! 오케이.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아주 훌륭했다. 안녕하세요. 포토? 시, 컨미고. 아, 컨미고? 아, 와. 같이 사진 찍어. 왜 할까? 제가 사월 앙겔. 아, 시. 엑셀렌테. 이거 뭐야? 그라시아스. Bienvenidos a México. Igualmente, gracias. 비가 와가지고 국물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 끊는 막걸리 왔습니다. 오징어 볶음. 야, 진짜 귀한 거 여기서 이거. 이게 이 오징어 볶음이 얼만큼에 470페소? 엄청 귀한 거지. 여기 한 식당들도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것 같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여기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리 한국 국민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식당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 추천드려요. 다 너무 어무다고. 입맛들이 다 다르니까. 아, 그럼. 어떤 분이 여기 A를 추천해주셨어요. 내가 먹어봤던 곳이야. 그러면 진짜 별로였는데. 근데 나는 거기에 쓰진 않는단 말이야. 섣불리 추천 하기가 조심스러운 느낌. 근데 이게 좀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아는 사람 소개팅 시켜주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 나 한 번 했다가 다시는 안 하잖아. 나 한 번 해준 적 없어 그랬어. 아, 그래? 무서워. 한번 해줬거든? 둘 다 내 친구잖아. 얘는 나한테 전화와서 얘 뒷담까지. 그럼 나는 뒷담을 까기가 좀 그런 거야. 그럼 내 친구인데. 그것도 내가 뒷담 까봐. 얘가 또 무슨 말 할지 알고. 그러니까 한편은 괴로운데 한편은 사실 재밌긴 함.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아? 싸움 중에 한 명 잃지 않아? 또 난 둘 다 잃었어. 아, 둘 다 잃었어. 사실 또 여기 온 이유가 로슬리가 지금 우울하다고 해서 다시 밥 먹자 그래가지고. 왜 우울한지 알아? 동거하는 남친이 있거든요. 근데 나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같이 살았어. 그 셋이 살고 있는데 좀 이슬람인가 그쪽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남자친구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자애한테 직접 뭐라고 안 그래. 너가 설거지해 이건 안 하는데 남자애한테 그런 거 하려면 남자애한테 왜 네가 해? 왜 네가 해? 하고 어느 날은 로슬리가 커피를 타줬대.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지. 왜 여기는 좀 개인주의니까 각자 알아서 해먹는 거니까. 아빠도 갑자기 남자친구 집에 온 거니까. 근데 아빠가 그저께인가? 저 개를 주워 왔대.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정신이 없는 거야. 아빠에다가 개에다가 막 뿅 나 우울해. 진짜 불편하겠다.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해요. 그래서 원래 그 아버지가 저기 스페인 분이랑 결혼을 해서 스페인에서 사는데 관광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멕시코 분이랑 눈이 맞아서 스페인 분과 이혼하면서 멕시코 분이랑 여기 살다가 또 헤어지면서 이제 혼자가 되니까 외로워서 아들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데 그냥 이런 걸 다 오픈해. 여기는 나 다 얘기해. 여기는 난 그런 게 참 신기해. 그래서 아버지도 막 로슬리를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 어쨌든 아들의 여친이니까 자기 자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야 뭐 밥 좀 해와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기운을 풍기고 있는 거지. 불편하지. 또 로슬리는 또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건 또 한국스럽지 않아 또 이런 건 또. 근데 다 복합 이게 되게 이게 딱 부러지게 어디는 개인주의다 가족 중심이다 뭐 남 신경 안 쓴다 이게 딱 부러지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 다 이게 좀 애매한 모호하게 좀 섞여 있어. 자, 네. 꼬메. 울었대. 오늘 운 로슬리 또 모셨습니다. 꼬메. 루에고 단킬로 아블라. 꼬메. Ahora tenemos perro, ¿no? O sea, no sé, mi chica dice... ¡Suegro! Ella dice suegro. Pues porque se me voy a casar. Él también dice... ¿Sí? ¿Te vas a casar? Soy tu suegro. Sí.
결혼할 거라는데? 나 세월아? 네.